굿모닝 세븐의 마지막 코너 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. 주식시장 냉혹한 그 시장 가운데서 잘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보는 시간. 과연 시초가의 어떤 종목을 골라내야 하는 것인가. 오늘 그 고민 함께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만나보시죠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하창원 본부장의 지난 종목들 수익률 알아보겠습니다. 6월 1일에 CJ/CGV 시초가 공략한 이후에 어제 종가까지의 고점 기준 3.37% 상승률 나왔습니다. 뒤를 이어서 고려시멘트가 목표 주가를 넘어서면서 41%까지 상승률이 나왔는데요. 5,600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주에 대창은 시초가에 공략한 이후에 10.4%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네, 저는 최근 2주의 종목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소비자 물가, 미국 쪽에서 이 지표가 나오면서 아, 일시적이다,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네네네.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을 2주 연속 공략하셔서 고수익을 냈습니다. 대창 알아볼까요? 네, 일단 대창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드리고 난 날에 바로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을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그래도 지금 여기 2,300원에서 2,400원 라인 선은 좀 굳건하게 지켜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네. 만약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여력이 되시고 여기서 이제 지지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되고 약간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런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고 구리 관련된 이런 가격이 물론 최고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높은 가격대가 일단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신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만약에 관련된 이제 다시 구리 가격이 높아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확률이 일단 높은 이유는 뭐 친환경이라든지 뭐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들이 진행이 된다라든지 그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수요가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대창 목표가 3,015원에는 아쉽게도 도달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고점 상승률 대비해서는 내려와서 6%가량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네. 2,300원, 2,400원의 지지력을 보인다면 다시 한번 전략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응 가능합니다. 3,015원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. 오늘장은 어떤 변수를 주목할까요? 네, OLED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최근에 이제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한동안 좀 횡보를 길게 하다가 다시 좀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은 업황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. 일단 2022년 OLED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도약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뭐 LCD 패널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도 OLED에 대한 수요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노트북이나 이런 이제 부분에서 아이패드나 이런 쪽에서 OLED, OLED 쪽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뭐 아이폰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OLED에 대한 사용 빈도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에 따른 기대감들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뭐 삼성전자가 또 이제 전거래일에 이제 좀 이슈가 좀 나왔었죠. 물론 그건 아직까지 뭐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삼성 쪽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그 시장에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도 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뭐 전반적으로 뭐 VR이나 이런 쪽에서도 OLED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TV 쪽이 워낙 지금 강하게 또 경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업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OLED의 수요처가 굉장히 많군요. 삼성전자는 또 TV 시장에서 LG전자와 QLED다, OLED다 서로 엄청 대립하고 싸웠는데 네. 결국에
LG전자가 뭐 이긴 거죠. 그래서 OLED TV 시장을 진출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폴더블 폰, 차량용 디스플레이, VR까지 OLED의 수요처들 알아봤습니다. 내년에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OLED,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할까요? 네, 일단은 AP 시스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뭐 관련된 종목군들 대부분 시세가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는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이제 좀 시작이 조금 늦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후발로 좀 충분히 좀 쫓아가기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일단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글로벌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1위라든지 이런 점유율을 크게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됐을 때 굉장히 좀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용 급속 열처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런 제품이 호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웨이퍼를 제작을 하고 이 반도체 공정 부분에서 이제 열을 식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시장에 대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. 뭐 반도체 종목군들이 지금은 조금 쉬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이런 빅사이클이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업황 자체가 좋아지면은 웨이퍼에 대한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. 그렇게 됐을 땐 자연스럽게 이 관련된 장비를 또 제공하는 이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미 이 관련된 이제 시장 매출 같은 경우는 올해 600억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2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시장이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조금 있겠고요. 그다음 OLED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OLED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가 많이 나아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매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거고 매출이 늘어나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지게 되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적까지 좀 전망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앞서 업황에서도 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장이 21년뿐만 아니라 22년까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은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.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투자적인 부분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. 또 글로벌 수요에 대한 증가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기대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제 장 초반에 또 낙폭을 보였을 때 눈에 띄었던 두각을 나타냈던 OLED, AP 시스템 전략 알아볼게요. 네, 일단은 뭐 덕산네오룩스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벌써 한 세 번 정도 좀 강하게 양봉이 나와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크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봉이 나오고 전라인 때를 강하게 이제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으로 좀 돌파가 됐습니다. 물론 이제 오일선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의 좀 이격에 벌려져 있어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좀 시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라인 부분을 좀 뚫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다른 관련된 종목군들 시세가 좀 크게 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 돌파를 하게 됐을 때 목표가는 38,500원까지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부분이 돌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초에 접근하신다면은 이 부분 돌파되는지 여부를 보시고 만약 돌파가 안 되면 부분 익절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시초가 기준으로 31,200원 라인 부분이 여기 이제 전라인 뚫어주는 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이탈하게 됐을 때는 아랫라인까지 좀 눌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이탈되면 정리하셨다가 다시 27,000원부터 29,000원까지 재접근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대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세한 전략 잘 들었습니다.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